자, 반갑습니다. 자, 2012년 서울시 국어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는 3회전단 골조에 발생하는 최대 힙 모멘트의 크기입니다.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반려구에 돼 있죠? 시그마 MA는 0입니다. 어디? 여기입니다. 어디? 당신의 마음속이 아니고요. 여기 A 지점입니다. 자, MA는 0입니다. 10 곱하기 4 곱하기 6 마이너스. 자, 지금 이 같은 경우는 반력이 이렇게 수평 반력, 즉 RC, RD가 생기겠죠. RC 곱하기 4는 0. 따라서 RC는 40, 240, 240, 60, 60kN.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 RC는 60kN입니다. 맞죠? 또, 이 부분도 이렇게 있겠죠? 그렇다면, 시그마, FX는 0입니다. 오른쪽은 플러스죠. 마이너스 RC 플러스 RD는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할까요? 마이너스 합시다. RD는 0. 따라서 RD는 마이너스 RC. 따라서 마이너스 60. 따라서 RD는 방향은 바뀌겠죠? 60.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킬로뉴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는 이제 60이 되겠죠. 하나씩 봅시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세요. 최대 힙 모멘트의 크기는. 자, 먼저 이 부분입니다. 이게 먼저 S, F, D입니다.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겠죠? 이게 사실 플러스 20 루트 2입니다. 이 부분은 40이겠죠. 왜냐고 묻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마이너스 60입니다. 이게 SFD입니다. 그렇다면 BMD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선생님 그냥 감입니다. 하도 이런 거 시험 많이 풀어서. 상수 함수는 1차 함수로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해서 3차 함수로, 1차 함수는 2차 함수로 플러스가 되겠죠. 자, 길이 한번 보세요. 이게 4m죠. 이거 4m죠. 여기도 4m죠.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여기는 무조건 뭐라고? 그렇지, 면적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면적이 제일 크겠어요? 이 면적에서 이게 포함시켜요. 이게 얼마? 240kN. 이게 같다는 거예요. 60 곱하기 40 얼마? 240. 따라서 최대 힘 모멘트는 240kN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시험에서 1분만에 풀어야 돼요. 2012년도 서울시입니다. 최대 힘 모멘트. 자, 5분 지났으니까 한 분만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자, 수평면로 H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옵니다. 자, 수평면로 보세요. A, B, VA가 생길 거고, VB가 생길 겁니다. HB가 생길 거고, 수평력 HA가 생길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쉬워요. 그냥 봅시다. 자, 어디를 기준점 한다? M, B는 0. B 지점에 0을 잡습니다. 따라서 시그마 M, B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V에
L 마이너스 WL 곱하기 2분의 L 0 따라서 LL 날라오고 VA는 2분의 WL 올라갑니다. 자, 이 부분이 2분의 WL이면 당연히 이것도 2분의 WL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 수평 반력 과위수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 MC는 0 플러스 자 2분의 WL 곱하기 L 2분의 L 마이너스 W 곱하기 2분의 L 이 면적이에요. 곱하기 4분의 L 마이너스 HA 곱하기 높이가 얼마? H라 했죠? H 0 4분의 WL 제곱 8분의 마이너스 8분의 WL 제곱 마이너스 HA H 따라서 HA는 맞죠? 네. 8 H분의 WL 제곱 오른쪽 방향. 자, 지금 선생님이 두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2012년도 서울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 힘 모멘트 크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에 임용고시 나왔어요. 그거 변별력 싸움입니다. 2014년 서울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한 문제의 답을 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 흐름을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을 해주시고요. 현재 시간 2022년 5월 1일 오후 6시 30분 안 병이었고요. 이제 술시입니다. 술 마시러 가야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했었고 자,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